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케이션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장래 소개해드리는 장래 소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장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구독자 가온비누리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와우 빌드파이터스 시리즈, 외전에 나오는 호노 시리즈에 나오는 갓건담 키와미! 와우! 이 빌파 호노는 빌파 시리즈의 외전이죠. 일단 키와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라모델로 직접 제작이 돼서 연재되는 짤막한 소설로도 존재를 하고요. 그쪽에서 뭐 액션 포즈나 다양하게 볼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갓건담을 베이스로 해서 뭐 샤이닝 건담, 칼레드 볼프 등등이 사용된 역시 커스텀 그런 기체기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터! 의문의 남자, 수수께끼라고 해야 할까요? 네, 수수께끼의 남자 마스터 제펜이라는 캐릭터가 파이터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약간 느낌상 갓건담에다가 빌파라는 점에서 이제 호노 트라이 쪽, 그러니까 빌파 정사로 가면 이제 빌파 트라이에서 이제 카미키 세카이의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갓건담 키와미입니다. 키와미. 저도 디자인 보고 와 멋있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연하게도 뭐 이제 제품화 되는 일은 없었고, 저도 실제 이걸 개조하신 분 거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둘러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갓건담을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옵션 주변 부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백팩에 있는 칼레드 볼프가 두 자루인데 칼레드 볼프에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릎이 또 있기 때문에 총 네 자루의 칼레드 볼프부터 이 유니버스 부스터, 그리고 샤이닝 건담, 그리고 건담 엑스 마오, 네, 건담 엑스 마오부터, 그리고 프리덤 건담의 빔포 일부 파츠 뭐 등등 몇 개 더 사용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일단은 머리 자체는 거의 뭐 반자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스텀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머리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갓건담과는 좀 다르죠. 일단은 볼 부분만 보더라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아스트레이입니다. 아스트레이. 그래서 이제 칼레드 볼프 사면 들어있었던 드라이그 헤드라는 파츠가 있습니다. 레드 프레임의 강화 파츠죠. 그거를 갈고 깎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만드는 게 정말 힘드셨다 그래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슴 부분, 기본적으로는 갓건담의 몸통이지만 어깨 부분에 이제 유니버스 부스터의 파츠가 이렇게 덮어지는 형태, 그리고 엑스마오의 스커트가 샤이닝 건담의 어깨 앞에 붙고, 이 위에는 비기닝 같네요. 비기닝 건담의 파츠도 사용된 것 같고, 팔 아래쪽은 갓건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동일하고, 예, 다리 쪽 이 무릎 부분을 파내서 안쪽에 칼레드 볼프의 파츠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고 손에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이 종아리 부분에 들어가는 파츠는 역시 엑스마오의 파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팩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거 당연하지만 나름 갓건담이다 보니 이렇게 본체에서 코어랜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갓건담처럼 이렇게, 정확히 코어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코어파이터를 떼어내면은 이렇게 칼레드 볼프와 빔포가 달려있는 코어파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화려하죠. 어딘가에 나오는 뭐 전투기 같기도 하고, 애초에 갓건담께 이제 전투기 같이 생겼지만 화려합니다. 밑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확장되었다라는 느낌이 인상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추가 부속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갓건담이 이제 뭐 갚힌 거라든가 중요한 필살기를 사용할 때 항상 이렇게 날개를 펼쳐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날개가 생겨나면서 뭐 이렇게 생겨나는 게 링이죠. 그 링을 이렇게 직접 잘라서 도색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고정은 그냥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올려 씌우듯이 해주면, 자, 이렇게 화려하게 뒤에 링이 생긴 모습, 갓건담의 모습이죠. 당연하지만 가슴도 오픈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팔을 빼서 어깨 부분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샤이닝 건담의 이제 슈퍼모드나 배틀모드처럼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완료가 됩니다. 화려하네요. 와,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향수가 뭐 약간 가건담의 향수가 물씬 풍겨오면서도 멋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주먹으로도 많이 싸우지만 이 가건담 키와미의 주력 무장은 우리 백팩에 있던 칼레드 볼프라고 합니다. 뭐 비파 외전 애들이 뭐 다 칼레드 볼프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쓸 줄이야. 다시 봐도 많이 쓰긴 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봤는데 나쁘지는 않네요. 가건담이 꼭 주먹만으로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도 확실히 칼레드 볼프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하네요, 진짜. 더군다나 이 갓건담 키와미는 오른손에는 버닝 핑거 그리고 왼손엔 샤이닝 핑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핑거를 사용하는 또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외전 친구입니다. 확실히 멋있는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품화하기에는 약간 복잡한 면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지만 언젠가 한번은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화려하기도 해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보는 맛도 있어요. 색상이 좀 차분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꼭 정식 제품화를 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댓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또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